지난달 20일 인기그룹 빅뱅의 탑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군입대 전이던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인데요.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런데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해 재판 중인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자신이 아닌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앞서 재판을 받은 탑이 한 씨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. 한서희 씨는 한 매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일반 전자담배라며 권해 한 모금 흡입했고 순간 대마초 냄새가 올라왔다. 대마담배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맞다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후 우울하다,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하자는 말에 일반인인 자신이 구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대마초를 구입하여 같이 흡연했다라고 밝혔는데요. 또 검찰 조사 때부터 일관된 주장을 했지만 기사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대마초 권유 여부와 관련된 입장 변화는 없었다고도 못 박았습니다. 한편 한 씨는 6월에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한 씨의 주장과 관련해 탑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주간 한 뉴스였습니다.